안녕하세요. 혼놀사입니다. 요거는 달래고, 달래는 지금 말고 이제 열무 수확하고 나서 심을 거라 놔두고, 쪽파 싹이 나도록 좀 다듬어 볼게요. 이제 한여름에 심을 거랑, 좀 가을에 심을 거랑 나눠줄 건데, 한여름에는 요렇게 작은 걸 심어야 된다고 해요. 이제 빨리 크기 때문에 한달 만에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큰 거는 가을용, 작은 거는 여름용. 요거는 지금 좀 씨알이 굵어서 가을에 심으려고 요거는 보관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서늘한데 계단 복도에 놔둬야 될것 같아요. 놔둘 데가 없어서 여기 테이블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려고요. 이제 싹 트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며칠 쪽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굳이 싹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기를 다듬어주고 나서 식초물에 희석해서 그냥 바로 심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식초물을 만들 건데 1000대 1로 희석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1000대 1은 비율을 맞추기 힘들어서 그냥 요 그릇에 식초물 살짝만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요. 아주 살짝만 넣을게요. 이게 지금 한여름에는 이 식초물에 담궈서 이제 살균 작용을 하고 이제 심어줘야 된다 하거든요. 냄새가 식초 향이 나요. 이걸 1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된대요. 아, 그것도 모르고 싹이 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 알고 햇빛에 말렸다가 비를 맞췄다가 혼자. 요렇게 1시간 정도 재워놓고 이제 다른 것좀 볼일 보고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탭이랑 토양 살충제 뿌렸어요. 쪽파는 탭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다가 쪽파 심어줄 거예요. 이제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한번 심어볼게요. 요렇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저게 이게 싹이 터야 되는 줄 알고 했잖아요. 근데 임실 깻잎 아줌마 유튜버님 거 보고 이제 굳이 이제 싹안 틔워도 되는 걸 알았어요.
아니었으면은 한 20일 걸린다는데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싶어요. 났어요. 끝. ]들도 그 대파와 같이 그 뿌리파리들을 조심해야 된대요. 굴파리라. 아, 저도 굴파리 때문에 대파 다 망해가지고. 됐다. 이렇게 부추밥 옆에 만들어줬습니다. 요또 새싹이 잘 나면은 영상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녕.